네, 최종 최약 경쟁률입니다. SK 13원 스펙이죠. 80억짜리고. 네, 72,500건 들어왔습니다. 네, 아까 15시에 7만 건 정도 예상했고, 1,600 정도 경쟁률 예상했는데,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고요. 네, 최약 건수, 네, 73,000건에, 김동은 네, 7주씩 대부분 받을 테고요. 비례는 한 주에 330만 원. 네, 1억 청약하면은, 네, 30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. 네, 6만 원이죠. 네, 그러면은, 2,700원 위에 매도해야지 내 손익 분기점이고, 내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할 테고요. 균등한 분들은 2,300원 정도, 7주 받으니까 2,300원 정도 위에 팔면 되겠죠. 비례, 네, 한 계좌만 비례했습니다. 네, 32,000주 청약했고, 뭐 쪼개서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, 귀찮아가지고, 네. 하나만 했고요.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만 했고, 가족 균등, 가족 계좌 균등 다 했고, 네, 상장은 네, 7월 25일이고요. 네, 80억이고. 가끔 미친 척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청약을 하는 건 맞긴 한데, 네, 그렇게 뭐 수익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, 네, 조금 귀찮고,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, 네, 다시 전투력을 올려가지고, 네, 산일전이랑 이런 거는 열심히 청약해야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